중3 동아 이병민 8과 할게요. 8과 맞죠? 야, 누가 빨리 올려달라 했어. 선생님, 빨간색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올려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지금 올렸지? 요거 그대로 올립니다. 네? 자, 민채 많이 나온다. 관종들, 자, 8과요. 알프레드 노벨. 노벨상 만든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up to you, 큰 재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너희 up to가 뭐뭐에게 달려 있는 의존되는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번 과에 이렇게 계속 이거 중요하다, 알았지? BPP라는 무슨 모양, 수동태 모양 지금 딱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뭐 하다가 아니라 되어지다. 자, will이란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be 동사 원형을 썼죠. BPP. 그래서 너는 어떻게 기억될 거냐라는 얘기야. 자, 다음. It was just a normal morning. 자, it이라는 것은 날씨, 시간, 명암 뭐 이런 등등 나타내는 무슨 주어? 그렇지. 빙칭 주어죠. 아무 의미가 없죠. 자, normal, 정상적인 아침이었다. Alfred Nobel은 sat, 앉아 있었다. 어디에? 그의 의자에. To read the newspaper. 이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라고 해석되겠네. 신문을 읽기 위해서. Why he was drinking his coffee? 자, 이 while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뭐가 된다? 접속사가 된다. 무슨 뜻이죠?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이죠. 자, 근데 이번 과에서 중요한 게 그거지. 이거 뭐 하는 거죠?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의 ing. 그지? 다시 동사의 ing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뭐만 쓰면 되는 거야? 드링킹만 쓰면 되잖아. 그지? 드링킹. 근데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why를 쓰고 그냥, 알았지? be동사는 또 뭐하고? 생략되고.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while ing라는 구문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시험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의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the headline. headline은 우리말로 뭐라 해야 돼? 기사 제목. 네, 기사 제목이 catch의 과거형이죠. caught his eyes. 그의 눈을 잡았다. 그 시선을 이끌었다 이런 뜻이네요. 자, 또 merchant는 사람이에요. 상인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헤드라인 제목이야. 상인. 근데 재밌어. 죽음의 상인이래. 이 상인의 죽음 이게 아니라 죽음의 상인이야. 알았어요? 요거 컷만은 동격이죠. 죽음의 상인 그 사람이 누군데?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is dead 죽었다. 그죠? dead는 죽은이라는 형용사지. 기사 제목이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지. 이 사람 주인공 이름이 뭐였어? 알프레드 노벨이었잖아. 자기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니, 이게 무슨 기사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제목이 웃깁니다. 죽음의 상인이야. 이 상인이 뭐야? 뭔가 팔아서, 그치? 이득 내는 거잖아. 근데 뭘 팔은 거야? 바로 사람의 죽음을 팔았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그치?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른가? 죽음의 대명사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이거 오브를 동격이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좀그 말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reading the article 바로 이번 과에 시험지 나오는 게 동사의 ing로 시작하면서 이 컴마 나오고 조동사 나오는. 자, 뭐다 이만큼이 분사 구문이다. 몇개 줄게요. 네, 무조건 나오겠죠.
분사구문 선생님 몇 번 얘기했겠지만 벌써 아 거꾸로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를 만들어 보자. 잘 모르겠으면은 as 써도 돼요. as 알았지? 그러니까 제일 어울리는 접속사 봐. 그가 책을 읽으면서 as 뭐 하면서 읽을 때 when 써도 되고 while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while 썼잖아요. 자 주어 he를 쓰고요. 그 다음에 read 이거 read라고 읽어야 돼. 맞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was reading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과거형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 과거 진행형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The read the article. article이라는 단어는 뭐야? 기사죠? 기사. 아, 신문 기사.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 물어볼 거야. 리디 S 안 붙은 건 이거 저기 지금 과거형이라는 얘기 과거잖아. 그치? 자, 그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는 떨어뜨렸다. drop 하면은 떨어뜨리다죠. 컵을. 왜? in surprise. in을 쓰네요. 그죠? 놀라서 라는 표현입니다. his cup is spilled. 아, spill은 이제 쏟아지다. 아, 이렇게 하자지. 쏟아지다. all, 모두가, 어디 위로죠, over는. 그죠? 어디 위로 쏟아졌습니까? 그의 옷과 책상으로. 하지만,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이건 너무나 유명한 수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아, 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 once, 누군가의 eyes off 하면은, 그치? 엄마에서, 엄마에서 눈을 take off, 떼는 거죠, off가. 그지? 아, 몸을, 눈을 뗄 수 없다가 되겠다. can't까지. 뭐지? I can't take my eyes off you. 수업시간에 노래 불러줬죠. 그가 그의 눈을 어디 신문에서 뗄 수가 없었다. 네. 당연하죠. 그지? 그 아티클은 was about 뭐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자신에 나오잖아. own이라는 단어가. 그지?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자, die가 동사고 dead가 형용사고 death가 명사죠. 그죠? 예,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그 기사가 썼어요. 말했어요. 뭐라 말했냐? 여기 대시 빠져 있네.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 자, 노벨이 had died. 자, 여기에 기사가 이야기한 거는 언제고? 과거고. 이번 과에 이게 또 중요하죠. 세 개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다. 이전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는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 중요하겠지. 그치? 야, 이번 과에서는 중요해요. 여기다 그냥 died가 아니라 뭘 썼다? had died 썼다는 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from heart attack. 심장 공격. 우리 뭐라 하죠? 심장 마비라고 할게요. 심장마비로부터 지난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프랑스에서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Oh my goodness. 이게 사실 이게 세이가 어떤 책이 뭐 기사가 신문이 세이를 많이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얘네들 사실 지네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세이가 여기에 뭐뭐라고 적혀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근데 뭐 그냥 직접 해석해야 되잖아. 여기 얘가 얘네가 말했다. 그 얘기는 얘네가 이런 글을 썼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Oh my goodness 좋게 얘기했죠. Oh my god을 좋게 얘기해서 Oh my goodness라 합니다. 오 이럴 수가. Am I dead? 내가 뒤졌어? 라고 하는 거지. 다음에 또 이번 시험 문제 나오는 동사 ing 시작하다가 뭐가 있어?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분사 구문도 나오죠. 그냥 선생님 이제 만만하게 그냥 as로 한번 바꿔볼게요. as 접속사 쓰고 주어가 노벨이니까 선생님 그냥 he 쓸게. 여기가 과거거든 kept가. 그럼 catch의 과거형인 caught를 써야 돼. caught his breath 이렇게 쓰는 거였어 원래가. 자 연습 다시 한번 하자. 뭐 없애고 시작.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의 ing catching 이렇게 된 거야. catch 그 숨을 숨 이게 breath는 숨이야 숨. 그렇지? 캐치 숨을 뭐 한다는 얘기야? 숨을 고르다.
catch with breath 하면은 의미가 숨을 고르다 이렇게 해석하래요. 숨을 고르면서 로벨은 keep ing도 중요해요. keep ing 다시 뭐라고 keep ing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ing 별표. 그가 계속해서 읽었어. soon 곧 그는 became even more. 여기 more라는 비교급이 있어서 even이 나온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다섯 가지 바꿀 수 있는 거 뭐뭐 쓰면 안 된다. very 쓰면 안 된다. 그치? shocked 충격을 받으니네. 여기다 뭐 쓰면 안 돼? shocking 쓰면 안 돼요. shocking 하면은 충격을 주는 거고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니란 말이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줬죠.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자, 그가 아티클, 그 기사가 describe 했대. describe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야. 그를 뭐로, 즉, 그지? 뭐뭐로, 뭐뭐로써,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s가 전치사로, 전치사로, 뭐뭐로써로 쓰였어요. inventor, 오아리아, 발명가로, 뭐해? 이거 읽어보세요. dimit 아니야. dynamite입니다. 그렇죠? dynamite. 어디서 좀 들어본 노래 가사 같은데요. 다이나마이트의 발명가로서 그를 묘사했다. 또 뭐의 발명가? 다이나마이트와 이 두 가지네요. 위험한 오브젝트, 물건, 물체라고 할게요. 뭐를 위한? 전쟁을 위한. 그치? 전쟁의 어떤 무기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의 그 만드는 것의 발명가로서 그를 묘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란 거야? 사람의 목숨을 아사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사람들 인식에 이 사람이 죽음의 상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나 보네요. 그 기사가 또 말한 게 뭐냐면은 다음에 또 여기 큰 별표죠. 네, 세 개 또 줄게요. 여기가 과거지만은 여기는 과거완료, 과거부터 과거까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자 이거 become, became, become야, 그렇지? head plus pp 과거완료야. 자 리치 부자가 되었다고 뭐로부터 죽음으로 나오잖아. 다른 누구의 죽음? 다른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던 거야. So he couldn't believe his eyes.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It was true that.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그렇죠. 정말 말했습니까?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입니다. 테디아는 사실이었다. 다이아나 화이트는 one of니까 뭐뭐 중에니까 뭐뭐 중에 하나니까 여기 뒤에 꼭 복수가 나와야 돼요. invention 하면 발명품들이야. 많은 발명품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he never 절대 뭐뭐한테 하죠. imagine 상상하지 않았어. 접속사 대신에요. 이 자리에 왔으면 안 되고 생략 가능합니다. 그 세상이 think of as 허허 나도 모르게 수거가 부르릉 나와버렸네. think of as b a를 다시 뭐라고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표현이 알았지? think of 되게 쓸 수 있는 거 유명한 게 regard as b라는 게 있고 look upon as 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간지다 뭐가 있어? consider ASB가 있지. 근데 위에서는 이 단어 썼네? describe란 단어. 그치? 한 번에 외워두면 편하겠죠. 잘 적고 있습니까? A를 B라고, B로, 그치? A를. 자, 보면은 뭐라고? 그건 절대 생각 안 해. 세상이 뭐 할까라고 글을 멀었어? 죽음의 상인이라고. 알았지? 여기에 들어, 이게 글의 제목이었죠? 아, 제목이 아니었구나. 아까 뭐였지? 기사의 제목이었지? 그지? 죽음의 상인이, 노벨, 알프레드 노벨이 is dead. 죽었다. 라는 게. 내용상 shocked란 단어 중요합니다. 그렇죠? surprised도 되고요. 아, 뭐 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startled도 있고, astonished도 있고, 뭐 한데. 통화 2 교과서 쉽습니다. 오른쪽 요거 통화 윤 되게 어려워요. 자 노벨 이거 노벨 상이야 노벨 사람이야 지금 was deeply 그래서 뭐 했어 아주 깊게 빡 쳤다가 아니라
몹시라고 해석되네요. 몹시 disappointed 되었다. ing 쓰면 돼요. 별표 두 개 줄게요. 내용상 들어갈 단어 또 뭐가 돼요? 실망한이죠? 실망한. 뭐 frustrate란 단어 들어왔습니까? 이건 뭐야? 좌절된이죠? 이거 ing 쓰면 안 돼. disappointing 쓰면 안 돼. 사람이라서. 내용상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How could this be?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있었지? This is unbelievable. Unbelievable. 강세가 여기 있어요. Unbelievabl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unbelievable. 그렇지? I'm not a merchant of death. 난 죽음의 상인이 아니야. I want to.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고 요 모양 잘 보세요. Be to be pp라는 수동태 모양 나왔어요. 여기가. 그렇지? 나는 기억하길 원해요가 아니라 기억되기를 원해요. 이때 쓸까 다시 보라고. 기억되기를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는 원해요 기억되기를. Where's 또 나네. 이거 해서 어떻게 그랬지? 뭐로써. 뭐로써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 관계되면서 주격 나와버렸네요. 축하드립니다. 됐으면 돼 안 돼? 되죠. 생략돼 안 돼? 안 되죠. 주격은 세상을 필기 이렇게 돼야 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해. Decided to입니다. Want to do to, decided to. 다시 말하고 want 다음에 to, decided. 자, 사람의 의견을 opinion 의견이지 그에 관한 사람의 의견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했게? 뒤 나오겠네요. 자, 연도화폐의 전치사 이네스 전 1888, 1888년에 프랑스 신문이 mistakenly 부산해요. 그죠? 실수로 리포트 보고하다, 보도하다 할까? 그치? 보도했다. 뭐를? 알프레드의 죽음을. 실수였네. 다음 문장. 자, 주어 동사 빨리 찾아봐. 맨 앞에 나온 게 주어고 꾸며주고 어디까지 묶어야 돼? 다음 동사 여기까지 묶어. 얘가 동사야. 알았어요? 여기는 또 중요해. 헤드 플러스 PP라는 뭐가 나왔어? 또 과거 완료가 나왔지. 이런 문장은 영작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은데. 해봐. 시작. 이렇게 해석. 이렇게 해석. 시작. 사실 죽었던 사람은 누구였다? 그의 브라더인 이름이 루드 비그였다 라는 얘기네요. 됐죠? 여기 과거 완료 별표 윙? 윙? 헤드 PP 나와야 돼. Thanks to the report, however, thanks to 하면은 여기서는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이따 적을까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맞죠? 뭐 니네가 잘 아는 뭐가 있어? Because of가 있고 due to라는 것도 있어요. Due to, due, 그 다음에 owing, owing to, owing to도 있습니다. With the help of도 이런 것도 있는데. 오, 이런 거 시험지 잘 나오죠. 여기 들어가 연결어. 실제로 죽은 건 누구였지만 그의 브라더였지만 뉴스 때문에 노벨은 그러나 반전이야. 뭐 하기로 했어? something 뭔가를 하기로 했어. 여기 꾸며주는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돼야 돼. 명사를 꾸며주는 기여할 contribute to 하면은 무슨 뜻?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세상에 기여할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1895년에 그가 결정해 그의 돈을 쓰기로 뭐 하는데 뭐 하기 위해네요. 자, 뭐 하기 위해 노벨상을 만들기 위해 하네요. 됐죠? 네. 오리지널리 원래 그치? There were니까 뭐 있었다 과거로 써야죠. 그죠? 네. 여기 was 쓰면 안 되고 복수죠. 그래서 자, 단지 다섯 개 상밖에 없었는데 바로 뭐가 여섯 번째 sixth 서수죠. 그죠? 여섯 번째 상이 was 과거형 수동태 중요하겠다.
애드가 무슨 뜻이야? 추가하다죠? 수동태인가? 시작. 추가되어졌다. 수동태 중요하고. 1968년에. 오늘날. 자, 우리가 알프레드 노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해? 노벨상을 생각하죠. 프레이즈가 상이죠. rather than은 뭔 뜻이야? 뭐뭐 말고. 뭐뭐라기보단 오히려. 다이너마이트 보라기보다 오히려 노벨상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글의 제목하면 뭐가 될까? 글의 제목 이게 되지 않나? 노벨상의 유래, 그치? 유래라는 단어 아세요? 그 단어가 저 위에 있는 단어 뭐가 있냐면 오리진이란 단어가 유래란 뜻이야. 기원, 유래. 그렇지? 짧으네요. 확실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0분 걸렸네.